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유럽에서 열린 동유럽 선교사 대회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 갔다 오니까요, 아 정말 한국이 너무 좋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개국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한국이 좋다, 한국이 정말 좋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정말 실감한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아 유럽은요 화장실 아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돈을 내야만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하더라. 심지어는요 백화점을 잠깐 들러 구경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백화점 화장실 당연히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거긴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돈 500원 달라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고용한 돈 걷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 쪼잔하기도 하고 참 그 바다 얼마나 이거 만들겠다고 하느냐 그 생각도 들고 참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호텔 숙소 근처에 있는 이제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직원한테 여기 화장실 없나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저는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나가면 있습니까? 나가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대형마트에 화장실이 없나?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큰일 났다. 밖을 나갔습니다. 근처에 무슨 빌딩이라든지 다른 어떤 오피스라든지 주변에 있는 건물들 그 화장실 열린 데 들어가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야 정말 철저하게 다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막고 화장실도 없고 제가 한 20분을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그 동네를 계속 돌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진짜. 나중에 할 수 없이요 숙소 다시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일 보고 다시 마트로 돌아온 그런 진짜 아찔했던,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방광기능 약한 노인분들은 이 유럽에서 큰일 나겠다,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든 화장실 천지입니다. 아니 화장실 천국이에요. 이거는 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게에서 물건 안 산다 할지라도 정말 급하면 제가 이러이러한데요 정말 급한데요 여러분 가게 주인 10명이면 10명 다 쓰세요 다 쓰게 해줍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야 우리나라 정말 좋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음식값도요 너무 우리나라 쌉니다. 사실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 그래도 유럽에 비하면 너무 쌉니다. 주일에 미네네에 있는 한독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근처 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서 냉면하고 미리 구워가지고 이만큼 나오는 고기를 세트로 먹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우리나라 육쌈냉면 그 냉면하고 고기 구운 거 9,000원짜리 딱 그거 수준이었어요. 세 명이 먹었으니까 3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요 80유로 냈습니다. 12만 원 우리나라의 4배입니다. 야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 3만 원이면 먹는데 12만 원을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살기가 그래도 낫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대회를 참석해서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돌아오고 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차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요 별로 시차를 그렇게 제가 별로 고생을 안 했습니다. 월요일날 미국 갔다가 금요일날
한 주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쌩쌩하게 금요철에 다 인도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잠도 잘 안 와요. 이제 시차 때문에 요 며칠 동안에도 멜라토닌, 그 잠 오게 만드는 그거 먹으면서 지금 겨우겨우 잠자고 어제도 이제 한 시간 겨우 자고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지금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 그렇죠. 누구나 다 여독이 쌓입니다. 피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최초로 너희는 사도야, 너희는 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을 치유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없이 둘씩 짝지어 인근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예수님은 병이 떠나갔지만 우리가 하면 될까? 웬일입니까? 정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받고 귀신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복음에 반응하는 귀한 역사가 막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기쁨과 흥분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밤낮없이 복음 전하고 몰려드는 사람들 병치유해주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그러한 복잡하고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안도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이 누적된 피로감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확 천근만큼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도 간파를 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예수님 휴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라, 이것은요 헬라어를 요거 분석을 해보면 재충전을 확실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충전을 확실하게 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타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늘 벅적벅적 예수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보통 쉴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 피곤한 무리를 이끌고 배를 타고 베세다 광야,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 피곤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이제 좀 쉬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함께 동역하고 동사하면서 한순간도 쉬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아 우리가 좀 쉴 수 있겠구나, 기대가 지금 마음이 부풀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담배는 사람들을 떠나 드디어 베세다 광야 그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용히 먹고 쉬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기대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시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놓치면 안 돼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달리고 뛰고 연락하고 해가지고는 이미 베세다 광야에 와 있는 겁니다. 버글버글하게 그 광야에 그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좀 쉬나 보다 했더니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우린 쉬지도 못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언제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친히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 광야까지 오셨던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의 정치가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몸은 병들고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온갖 삶의 괴로움과 번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른 내려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또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너무나도 이타적이고 선한 계산이라고는 정말 할 줄 모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그 예수님을 한시도 또 자기들을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진짜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기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짜증이 날 대로 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생각은 안 하시는가?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이렇게 녹초가 된 우리는 뭔가?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우리를 왜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우리끼리 좀 지낼 수 있도록 놔주면 안 되는가? 사람이요, 이게 기대가 아예 없으면요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했어요. 이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실망감과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심지어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제가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이번에 독일의 뮌헨에 있는 다하우 강제수용소를 잠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2차 대전 때 죽이지 않았습니까? 독일 바깥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독일 내에서는요 제일 유명하고 악명 높은 곳이 이 다하우 수용소입니다. 못 본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제가 한번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을 몇 컷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다하우 수용소에서요 유대인들을 죽이고는 시체를 그냥 무더기로 저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시체를. 그리고는 저 시체들을 다 소각로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소각로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제가 저걸 다 사진 찍은 거예요. 저걸 다 저기서 태웁니다. 죽이고 소각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 이 어금니에 있던 금니빨들을 다 뽑아낸 거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저게 그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다하우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다 그때 끌려가면요 제일 먼저 딱 직면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다하우 수용소의 철문입니다. 이 철문을 지나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문에 딱 독일어 문장이 하나가 써 있습니다. 독일어 문장이 Arbeit macht frei라고 하는 Arbeit macht frei.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 독일어가 써 있는 거, Arbeit macht frei. 노동이, Arbeit,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frei.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걸 요 나치들이요, 요걸 자기들 입맛에 맞게 뒤집어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도록 일해라. 먹을 것도 안 주고 굶기면서 해골이 될 때까지 그들을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근데요 나치가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의미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무의미한 노동.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삽 줄 테니까 땅을 파. 막 죽으라고 땅을 팝니다. 구덩이가 생기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흙무더기가 쌓이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지시한 대로 다 했으니 이제 좀 쉴 수 있나 보다.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웬걸요? 그 파놓은 흙무더기 다시 거기다가 메꾸는 거예요. 다 메꾸고 나가서는 아, 이제는 끝났나 보다.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거 다시 또 파라는 겁니다. 또 파요. 영문도 모르고 또 파요. 또다시 그거 덮으라는 겁니다. 이걸 무한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가 다 무너지고 무의미한 노동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정신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병낫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헌금도 하고 마음껏 헌신도 하면서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좀 건실하게 성장해서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계대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이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답답한 내 인생 문제가 좀 문이 좀 활짝 열려가지고 좀 돌파해 나가는 걸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간증거리가 나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해봅니다. 십일조도 해봅니다. 정성껏 헌금 생활을 합니다. 자녀에게도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보려고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봉사와 섬김에도 힘을 써봅니다. 그 외에도 나름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다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이루어주시리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망의 발로도 아니고 나름 아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고 주님 체험해보고 싶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나름 선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도 해요. 아 내가 정말 믿음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면 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신다. 성경 말씀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응답해 주신다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떻습니까? 나의 기대가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병이 좀 나아가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증세가 더 심각해집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악화일로에 빠져듭니다. 그렇게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자녀가 세상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인생 문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온 세상 마귀가 다 나에게 달라붙는 것처럼 마음이 막 복잡하고 괴롭고 엉키고 막 힘듭니다. 남들은 이런저런 식으로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는데 내게는 도통 하나님이 너무 먼 당신이에요.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실망과 낭패가 찾아옵니다. 허탈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심지어는 분노와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전도여행 후에 예수님 말씀처럼 쉬고 싶은 마음이 그 기대감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따라왔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던 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로 그냥 끝이 돼 나버린 건가요? 그냥 그렇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쉬지 못했고 기대가 무너졌고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제자들은 불평과 원망도 했지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수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켜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는 것 목도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도 쉼에 대한 기대가 날아간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 이 사건에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와, 만약에 우리가 저 어디 가가지고 저기서 그냥 널널하게 쉬었다면 잠깐 쉴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엄청나고도 이 어마어마하고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러한 일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은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체험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은 금물입니다.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버텨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노아가 아닙니까? 하늘에는 비가 온다는 기미가 없어요. 아니,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요, 비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비가 와서 온 세상을 홍수로 덮어 절멸시켜버릴 거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 붙잡고, 결코 하나님은 거짓된 말 하지 않으셔.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 그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온갖 의심과 마귀의 도전과 속삭임 다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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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그럴듯한 말로 표현을 했지만 쉬운 우리말로 버티면, 버티면 된다는 것입니다. 버티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하는 바가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내면 반드시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 여기서도요,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30년 이상을 사역하던 우리 윤상수 선교사님이 사실상 모든 선교의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 전에, 정확하게는 33년 전에 30대의 나이로 어린 두 자녀, 요만한 애들 데리고 두 부부가 진짜 척박한 선교의 발걸음이 아직 한 번도 닿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으로 파송받아가지고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 파송식에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거기서 33년 동안을 울고 웃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끌어안고, 특별히 그분들의 주 무대가 크림반도였거든요. 지금 러시아에 병합돼버린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여러 제자들이 세워졌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헌금해가지고 몇 년 전에 선교센터도 우리가 완공을 했었고, 이분들의 33년의 선교의 열매가 그런데 러시아의 이 강제병합되면서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선교사님 쫓겨나왔고. 여러분, 몇 달 전에 윤상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선교 보고하다가 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울음은요, 그것도 60대 후반의 남자의 울음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근데요, 이번에 동유럽 선교대회 때도 그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이분이. 33년의 청춘을 바치고 열정을 드리고 삶을 헌신했던 그 모든 선교사에게 열매가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 근데요, 그 선교의 멋진 열매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의 기대하는 바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크림반도의 교회들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양육한 제자들이요, 지금 러시아의 점령하에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돌보지를 못하니까 그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도 드립니다. 심지어는 연쇄 금식 기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마음으로 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영성을 지켜나가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과 캐나다가.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요, 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요, 3, 40대, 50대, 60대가 아니었습니다. 20대 대부분이었습니다. 22살, 26살, 23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벽 안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열정은 있고 헌신된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조선 선교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분들이 박수를 친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40년째 사역하고 있었던 네비우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이 네비우스 박사가 동양의 선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조선 선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그들이 붙잡게 되었어요. 조선 선교 이렇게 하라. 자전, 자립, 자치. 자전,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전도하게 해라. 자립, 조선의 교회가 스스로 서게 하라. 자치, 조선 성도들이 교회를 스스로 선교사의 도움 없이
끌어나가게 해라. 자전, 자립, 자치. 이게 그 유명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제가 석사과정을 선교학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윤상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들으면서 아 지금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스스로 영성을 지켜나가고 스스로 주변에 막 예수님 전하고 아하 이거구나! 조선의 선교가 불일 듯 일어나서 나중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의 대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의 성도들 역시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자전, 자립, 자치의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그대로 지금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겠구나. 그래서 제가 윤상수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랬더니 윤상수 선교사님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야 대단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면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힘 쫙 빠져버리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생각돼요. 막 하나님한테 화내기도 하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니 우리의 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기대에 무너지는 순간에도 낙심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히려 선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